냉이 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봄에는 냉이가 최고예요. 근데 냉이를 사실 때는 이렇게 뿌리가 좀 통통하고 큰 걸로 사면 더 향기롭고 좋아요. 맛도 좋고. 자, 요거를 끓는 물에 데쳐 보겠습니다. 물이 팔팔 끓을 때 씻어 놓은 냉이를 넣으세요. 그리고 이제 데치는 거예요. 요렇게 냉이를 끓는 물에 데치게 되면 냉이의 사이사이에 있는 흙도 잘 빠져요. 익으면서 살짝 수축되겠죠. 그래서 잘 빠지니까 꼭 데치는 과정을 해주셔야 해요. 쫙 건진 다음에 찬물에 얼른 넣어주세요. 잘게 썰어주세요. 소금 한 꼬집.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 부어서 팬을 후통시켜주세요. 그런 다음에는 물을 넣어요. 쫙 부어요. 여기에 골고루 이렇게 다진 냉이를 올려주세요. 불 켜요. 불을 조그맣게 해갖고 얘를 계란말이를 하는 거예요. 꼭 눌러서 불을 꺼요. 네. 자. 살짝만 간하고요. 참기름 약간만 골고루 간이 배게끔. 이렇게 놓고요. 밥을 잘 피세요. 밥량은 조금 줄여도 돼요. 그리고 만약에 밥량이 좋으면 좀 더 넣어도 되고. 근데 오늘은 냉이가 들어가서 밥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. 다른 것보다도 냉이가 아주 감칠맛 나거든요. 이렇게 지단으로 부쳐놓으면 우리가 여기에 특별하게 뭐 아삭한 식감이 따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지단을 넣고요. 묵은지가 있으면 꼭 짜서 좀 넣어주세요. 여기에 간도 되고 또 씹을 때 약간 그 식감이 좋죠. 무엇보다도. 네, 씻어서 꼭 짜야 돼요. 그래, 이제 김밥 싸면 돼요.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. 자,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지단 넣고요. 올려주세요. 이거 싸면 돼요. 냉이 김밥이 완성되었습니다. 봄에는 냉이가 향이 최고로 좋을 때예요.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